자, 오전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까 야, 올해는 틀려 먹었다. 사람을 바라보고 또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게 그런 말이 아니라 했죠.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읽어야 되죠. 모세가 죽었어. 나 교회 안 갈래. 내가 좋아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시험 들었어. 나도 시험에 들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남들이 죽거나 말거나, 시험에 들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시험 안 들고 쌩쌩하면, 나는 그냥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눈꺼풀이 벗겨져야 돼요, 눈꺼풀이. 근데 매일같이 사람 흔들리고, 주변에 흔들리고 하니까,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겠는데? 안 되죠.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부부간에도요,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조금만 수틀리면 뭐예요? 그냥 여전히 싸우죠. 발톱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같이 사는 사람도 믿을 게못 돼. 조금만 믿어야 돼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모세가 죽었으니까 내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행동을 요청하셨죠. 이렇게 해라. 세 가지죠. 일어나라, 건너가라, 들어가라. 마지막에 전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령인간이 되면 안 됩니다. 유령인간이 되면 아무것도 못해. 죽은 귀신들 먹으라고 와서 제사상 차리잖아요. 그거 하나 많아예요. 살아있을 때 한번 밥 차리세요. 아셨어요? 네,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울어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가서 해요. 제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만합시다. 집안 얘기 하지 말아 해서 안 합니다. 해야 돼요. 내가 신앙상이 달라지려면 해야 돼. 솔로몬이 지혜와 함께 큰 복을 받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을까? 일천 번제 드렸다. 예배. 두 번째는 재판 똑바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오른쪽 왼쪽이 거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른 예배, 바른 말씀, 그다음에 기도는 하긴 해야 되는데 올바른 기도해라. 쓰레기통에 들어갈 기도하지 마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은혜 받았죠? 은혜 받았는데 까먹었죠? 아니, 기억 안 하죠? 그랬으면 좋은데. 그러고 그냥 뭉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달라져야지. 예배가 달라져야지. 예배 일찍 와서 앞자리부터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달라져야 되지. 말씀에 대한 게 달라져야 되잖아요. 기도에 대해 달라져야 되잖아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행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우리 일터에서도 행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그냥 내가 말만 많이 하고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만 있어가지고는 그냥 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는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만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엔 내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행동파가 되는데, 이 행동파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확실한 걸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면은 의심이 나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애굽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누리는 그런 복된 백성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냥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다 도망갈게요. 하고 안방을 내주느냐? 안 내주지요. 왜? 여기가 복지의 땅인데 왜 자기들이 내주겠어요? 그러니까는 쫓아버려야 되는데요. 쫓아버리려면 충돌이 와요. 충돌이 오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는 알죠? 네가 좀 이렇게 세고, 그 다음에 흔들림이 없이 마음이 굳건해야 된다. 결심했으면,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한데, 아닌 게 뭐냐 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닌 게 뭐냐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지? 저 사람들 되게 센데 우리가 혹시 지는 거 아닌가? 이러한 조바심이 나거나 약해가지고 스스로 그냥 부들부들 떨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게 뭐냐면 군인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사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기가. 그래서 딱 보니까 표정이 겁먹어서 그러면 이거는 가서 싸우면 지는 거죠. 예? 군인이 무기가 좋아야 되지만 무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용감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지만 버리고 도망가면은 쓸모없는 거예요. 군인 숫자가 많아야 되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전쟁에서 기도원의 용사가 300명인데요. 300명이면 된다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죽도록 싸울 마음이 있는가? 그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자처럼 담대하고 강해야 됩니다. 사자처럼.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적을 사자처럼 봐. 죄가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 거꾸로 됐죠. 사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사자가 돼야 되지. 쟤는 고양이야. 그렇게 돼야 돼, 맞는 거죠. 근데 저쪽에 있는 사람은 사자고 우리는 그 뭐 고양이 같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대적하죠. 근데 그 마귀가 대적하는데 그 마귀를 보면서 입을 쫙 벌려가지고 감동을 받았어. 와, 정말로 못 이기겠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고양이 신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탄이 무릎을 꿇어서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자가 돼야 되죠. 아멘? 그래서 여기에 기운이 있어야 됩니다. 기운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사자처럼 담대하고 독수리처럼 힘있게 비상하고 들소처럼 앞으로 돌진하고 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을 가볍게 올라가고 지금 이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의욕이 상실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맥도날드 할아버지보다도 더 힘센 할아버지가 모세죠. 120살에. 모세는 120에도 막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잊어버리면 안 돼. 요즘 막 젊은 애들도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러고요. 우리는 회사에서 한번 은퇴하라 그러면요. 부들부들 떨고요. 그러니까 지푸레 죽어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죠.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죽어야 돼서 죽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약해서 무덤을 파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살지? 지난주에 우리 마지막 주일이라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 야곱 얘기를 했는데 야곱을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경쟁에 진 사람이잖아요. 루저잖아요. 쌍둥이 동생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형님 거 뺐다가 또 그게 잘못돼가지고 형이 죽인다니까 도망갔지. 그러다가 도망가는 길에 어디 쉴 데도 없으니까 베델광야에서 노숙하다가 짐승한테 물려 죽을 뻔하고 거기서 두려워 떨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외삼촌 집에 도망갔는데 20년 동안에 목동 생활하잖아요. 먹고 사는 대신에 목동하라 했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결혼 지참금이 없으니까 14년 동안 일하고 또 6년 동안은 밤낮으로 일했는데 재산이 좀 모아지니까 자기 처남들이 눈치가 이상하잖아요. 야, 우리 거 다 훔쳐간 거 아니야? 이러니까는 야곱이 또 도망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야복나루에 오니까 야복나루에서 형 에서가 20년 전에 안급범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죽도록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니까 세겜상에 와가지고 딸 디나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딸은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은 가서 칼 휘둘러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야간도자고요. 나중에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해가지고 형들이 팔아먹고 그런 일을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그 힘든 생활을 했냐고. 네. 근데도 그걸 이겨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면 험악한 세월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거든요. 험악한 세월이 우리를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탈진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모세는 120살이 되도록 강하고 담대했고 갈렙은 85세인데 헤브론 전쟁에 나가 나서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 나이가 85세인데
제비뽑기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봤지. 왜 전쟁에 나섰냐 그랬더니 나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힘이 일반이라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45년 전에 가서 싸울 힘이 있는 것처럼 85세인데도 내 힘이 있다 했거든요. 그것은 육체적인 힘만 아니라 이 마음의 힘이 있는 것이고 영적인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힘은 어디서 오느냐?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강하고 담대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은혜를 받으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굉장히 여성 문화가 많잖아요. 교회는 대부분 다 여성이고요. 또 교회에 오면 그래요. 아, 집사님, 권사님, 그런 막 미소를 지어야 돼.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하셨나요? 막 이래가지고 잘해주고 막 서비스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착각을 하거든요. 교회는 여자들만 다니는 데고 교회는 아주 물컹물컹하고 뭐 할 의지도 없고 그 연약한 여자의 눈물로 상징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 그게 하루 이틀이지. 예? 연약한 여자들만 모였는데 어떻게 2000년을 경영 안 하냐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보기만 여자지 사실은 여기 다 사자들입니다. 여기 다 사자들이요. 마귀들이 왔다가 잡혀먹어. 만약에 마귀가 와서 잡아먹고 우리가 부들부들 떨면 교회 문 닫았지 그게 견딜 수가 있나요? 없지요. 교회는 참새 없어. 참새는 오래 살지도 못할 뿐더러 어디 가서 지 자리도 못 차지해. 독수리야 독수리.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그 높이와 이 세상의 바람을 넘어가서 날아다닌다니까요. 천상 하늘에 있는 거기서 지금 활동하는 독수리예요. 교회를 얕보면 안 돼요. 교회에 뭐 잘난 사람도 없고 부자들도 없고 뭐 재벌에 뭐 재벌도 없고 그런 것 같지만 교회가 지내는데 이상이 없어. 과부의 두렵돈을 보세요. 과부가 얼마나 사자고 얼마나 독수리인가. 전 재산이 두렵돈이지만 그건 용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긴다 했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놓고는 가자 그러니까는 겁나서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떨려요. 그건 못 가는 거죠. 들소처럼 힘있게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거칠 것이 뭐가 있어요? 예배 들고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 되면 또 열심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니들은 지옥으로 꺼지지만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해서 간다. 사슴의 발처럼. 그래서 교회 올 때 굉장히 걸음이 가벼워야 됩니다. 신발 질질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눈에 눈꺼 끼어가지고 이러고는 오면 안 돼. 머리 뿌시시 해가지고. 그 틀려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할 때 어떻게 전쟁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은 강하고 담대함이라니까요. 뭐 하자 그러면 기절초풍이에요. 뭘 그렇게 놀래요? 놀랄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아이들 보면 참 안 됐죠. 강남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수학을 하고 있대. 미적분 풀고 있대. 거의 뭐 탄현동 아이들도 해야 되겠지. 근데 정말 그렇죠. 그렇잖아요. 고생문이 환하잖아요, 아이들. 근데도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간다니까요. 아이들 보면 안 됐습니다. 청년들 보면 안 됐어요. 정말 인생의 목적이 대학이야.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도 놀지도 못하고 그냥 열심히 막 준비해가지고 겨우 취직했는데 취직하고 나니까 말단 사원이야. 앞이 안 보여. 어찌 보면 용기가 없으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생활이 뭐 해야 되냐 할 때 세상에 가진 용기 반만 가져봐라. 큐티하자 그러면요. 즐겁을 합니다. 나는 큐티 못하는데. 예배 드리자 그러면요. 그 어려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고. 세상에 쉬운 게 예배야. 근데 그냥 거기에 부딪혀가지고는 어떤 그 용기를 잃어버리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가나안 땅은 구경하는 땅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밟아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 딱 봐가지고 생기가 없으면 뭐라 해야 돼? 집사님 눈동자가 흐리멍텅한데 어젯밤에 뭐 했나? 에? 그리고 그냥 딱 보면요 걸음걸이가 달라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가뿐가뿐하게 사슴처럼 옵니다.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어그저 도살장간에 얼른 끌려오는 소처럼 그렇게 오고 있다고. 그러면 한 주간 동안의 생활이 고달프나 보구나.
고달프지 누구나. 그렇지만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사슴의 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해야 돼.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기름을 새로 부어야 된다니까요. 피곤하면 우리가 잠깐 휴식을 취해가지고 생생하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날마다 강하고 날마다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의 속성이 변하지 않으면 안 변해요. 속성이 변하지 않으면 안 변해요. 제가 그 신년집회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상을 안 보거든요. 저는 너무나 그거 보면 또 직관하잖아요. 했던 거 그러면 또 막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참고 지내는데 영상 잘 돌아가나 싶어서 이렇게 봤어. 그들이 송구영신 예배하고 저녁 새벽에 했는데 목요일날 새벽인가는 박원 목사님 실수해가지고 26분짜리 나온 거 있죠. 몰라요? 녹화를 늦게 해가지고 예, 26분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저녁에 보니까 뭐 101시간 5분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 참 말이 많긴 많구나. 이게 또 은혜가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한 시간을 뭔 얘기를 그렇게 한 시간씩 했냐고요. 제 생각에 한 시간씩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좀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 전하는 자도 열정이 있어야 되고 받는 자도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아시죠? 설교하려고 딱 섰더니 이거 흔드는 거예요. 이거 알아서 하라 그거예요. 이거는 뭐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나면 내가 용기가 있어서 뭐 새벽에도 한번 해보겠고 내가 그 은혜도 받고 싶고 그러니까는 뭔가 좀 이게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용감하다니까요. 어떻게 결혼하냐고 결혼을 이 위태로운 결혼을 예? 그럼 막 집도 사잖아요. 예, 샀다 하면 집값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된 게 그 위태로운 그 거래를 막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위태로운 세상에서 차를 운전해 나갑니다. 이게 얼마나 위태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깡다구가 없으면 세상 못 살아. 그냥 그러느라고 사니까 그렇지. 근데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부들부들 떨리고 두렵고 근심이 들고 못할 것 같고 제가 센 것 같고 또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이러면은 야단이 나서 일단 간에 그것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충만하고 차고도 넘치는 그런 기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인들한테 군인 정신과 군인의 어떤 그 자세를 먼저 훈련을 시키지, 제식훈련 먼저 시키지, 무슨 뭐 총 쏘는 법 위가면 사고 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군대가 하나가 되든 백이 되든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백 명이라도 줄 서 왔다 갔다 하려 그러면요. 하나처럼 하는 거예요. 군기가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한 해 동안에 좀 흐리멍텅하거나 걸음걸이가 이상하거나 그 다음에 약간 눈동자가 풀렸거나 아니면 머리가 뿌시지 하거나 와가지고 삐딱 하는 말 있죠. 예. 뭐 머리 뿌시지 한 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와서 삐딱하게 뭐 설교 뭐라 그러면요. 항상 뒷다리 긁어. 그게 아니고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어떻고 하는데 은혜가 안 돼. 그 뭐냐면 영적 병들었단 얘기야. 예. 우리가 싱싱하고 정말 생물이 돼서 언제라도 야, 가나안 땅을 보니까 밥상이 차려졌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싸워서 이겨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우리 교회도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 속에 내적으로 충만한 생기가 넘쳐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의 비결은 뭐냐면 8절인데요. 8절을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시 행하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주야로 묵상하래요. 그러니까 입에서 말씀 떠나지 않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나님 말씀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깊은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햇반보다는 뭐가 좋다고요? 예, 집에서 해먹는 현미밥이 좋아요. 제가 철없을 때 햇반이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현미밥을 먹으려면 한번 씹어서 먹으면 못 먹어. 그러니까 꼭꼭 씹어서 드셔야 돼. 아멘? 근데 이상한 거죠. 전쟁하는데 묵상이랑 전쟁이랑은 개념이 안 맞잖아요? 전쟁하면 총을 쏴야 되는데 뭐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잡혀가려고? 근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해가지고요. 그것이 우리 속에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묵상을 통해서 아까 말하는
그런 그 담대함과 강함,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사가 되는 데 있어서는 칼과 총 이런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묵상은 어떤 묵상이냐면 되새김질이거든요. 되새김질이라는 것은요, 되새김을 많이 하다 보면요, 이게 영양분이 완전히 섭취가 되는 상태예요. 그냥 먹으면 나오고 이런 거는 묵상이 아니에요. 먹어서 토해내고 이런 건 묵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받는 즉시로 토해내. 나는 그게 못해. 토해내는 거예요.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먹었어요. 근데 소화는 하나도 안 시키고 바깥으로 내보내. 알긴 알아. 근데 그냥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뒤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내 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죠. 그게 바로 묵상이거든요. 그걸 해야지 영적으로 싸워나가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두고 이제 묵상을 합니다. 처음에 묵상은 뭐냐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나에게도 이 생명을 유지 보존하려고 하는 그 육신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 수만 있으면 안 죽는 걸 통해서 구원하면 좋겠다. 예수님도 그런 생각하셨죠. 그게 첫 번째 묵상이죠. 근데 더 깊은 묵상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다. 죽어야지 사는구나.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죽는 것밖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없겠구나. 라고 할 때 그 묵상을, 깊은 묵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이 되면 이거는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 좋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에요. 나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묵상이 안 되잖아요. 다 토해내는 거잖아요. 편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좋은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또 토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영양실조 걸리거나 그 사람은 싸울 만한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선교를 하려고 마음먹고 2차 선교를 딱 갔는데 이제 루스드라 더베에서 디모데를 합류시켜가지고 바울, 실라, 디모데 해서 팀이 딱 짜여져가지고 가자 해서 가는데 첫 번째 목적이 아시아거든요. 에베소예요, 에베소. 딱 하려고 하니까 막아.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러면 흑해 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자 그랬어요. 북쪽으로. 그랬더니 또 막아. 그래서 언제 북쪽도 아니고 동남쪽도 아니면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로아로 가는 거죠. 두로아로 가는 거죠. 두로아에 가가지고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선교를 하려는데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면 어디로 갑니까? 병은 나고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깊은 묵상을 하게 되죠.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난다고. 그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깊은 묵상을 통해서 아,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역사인 거예요. 그 역사. 그게 바로 깊은 묵상입니다. 깊은 묵상. 깊은 묵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따리 사서 가라 해요. 아니 여기가 제일 잘 사는 강남인데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 그래요. 목적지도 안 알려주고. 그 처음에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해서 갑니다. 그게 깊은 묵상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가보니까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 이 땅이 너에게 줄 땅이고 민족을 이룰 땅이고 이름이 창대해져가지고 복의 근원이 될 그런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깊은 묵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는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있을 때 우리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로 통해서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쳐서 이겨야 되는데 군대 힘으로 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안식일에 일곱 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술과 하나님의 계획을 입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나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막 역사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이거는 그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깊은 묵상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손안이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묵상합시다. 깊은 묵상을 합시다. 되새김질 많이 합시다. 되새김질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양분을 우리가 빨아들여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내 안에 하나님, 하나님 안에 나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기 동영상 보면 우리 설교 동영상 있잖아요. 근데 이거 늦게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연락 온다고요? 퍼스에서 연락이 와요. 호주에서 연락. 남반부에서 올라가요. 남반부에서 연락이 와요. 남반부가 어딘지 아시죠? 네, 멀고 먼 남쪽 나라. 아 근데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열흘 전에 이상한 연락이 왔어. 저를 아는데 연락 대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번호를 막 못 주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뭐 한 30년 전에 제가 30년 전 그때 이제 한광교회 빛광자예요. 빛광자 거기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 청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연락처 이메일 좀 알려달라 해서 그래서 내가 뭐 알려달라니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30년 전에 한강교회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딱 말하는데 기억이 언뜻 잘 안 나더라고. 그래서 한참 묵상을 했죠. 깊은 묵상을 했어요. 아 그랬더니 초능력이 나오더라고. 초능력이 나와서 이름은 낯선 것 같은데 지나가는 딱 얼굴이 있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아, 이 자매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잊어버렸는데 그게 하나 지나가는데 그 자매가 아닌가 싶어.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연락해 줬으니까. 그랬더니 또 이만큼 써서 보냈어. 이만큼 써서 보내가지고 뭐 저를 만나고 싶대. 예, 그러면서 뭐 옛날에 있잖아요. 뭐 어떻고 이렇게 해서 막 써서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올 일 있으면 오시면 우리 집에서 머무시고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냈어. 그래서 이제 좋다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신년 집회 했잖아요. 신년 집회 했는데 예, 물가에 심은 나무 그거 언제 했습니까? 금요일 새벽인가 아마 했나요? 기억 안 나나요? 1년 전 일이라 다 까먹었어요. 물가에 심은 나무 그거 떨기나무 그거를 했죠. 그때 그 영상에다가 이제 또 보고 나서 댓글을 달았어. 그래가지고 뭐라 했는가 하니 30년 전이랑 똑같으네요. 근데 그 밑에 나오는 말이 이런 거예요. 그때도 누구 이름 부르면서 하더니 지금도 그러시네. 그때도 가끔 썰렁개그를 했는데 지금도 썰렁개그를 하신다. 그래서 나를 알긴 아나? 그래서 한편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렇게 쪽집게로 집어낼까? 라는 생각도 했지만은 30년 동안에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서 잘하려고 애를 썼는데 똑같다고 하니까 성질 나더라고. 굉장히 달라지고 좋아졌네요. 이렇게 써야 되지. 30년 전에 똑같다고 그리고 이 영상 보고 나서 또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쓰지 마라 그거. 그래서 아이들도 뭐 대학 갔으니까 방이 비어 있고요. 막 이러면서 막 오시라고 막 이랬는데 아무튼간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인들은 리플을 안 달아. 그죠? 다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멀리 있는 데인데 거기서도 이거 보고 있단 말이에요. 겁나죠. 그러니까 대충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꼭 빨려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신기한 능력이에요. 그 신기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힘을 길러야 돼. 와서 그냥 인스턴트 먹는 거, 사탕 발림으로 쓱 달콤한 거. 그런데 먹고 나면 속이 안 좋은 거.
제가 말해가지고 틀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많은데 맥도날드 할아버지 최고인 줄 알았더니 모세 할아버지가 더 낫고 그 다음에 뭐 햇반 좋다고 말했더니 먹어보니까는 현미밥집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또 괜히 또 홍콩 반찬 가서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충 괜찮다 해서 또 갔거든요 한번. 또 갔더니 먹을 때는 맛있는 것 같더라고. 그들이 먹고 와서는 또 좀 속이 미식미식해가지고 조미료를 많이 써가지고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세김질인데요. 그 대세김질의 문제가 그게 핵심인 거예요. 진짜 이게 좋으면은 오래 가도록 좋아야 되고 소화도 잘 돼야 되고 영양가도 많아야 되고 뒤탈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간 이렇게 신년집회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신년집회를 그날 준비해서 그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한 달 전부터 부지런히 준비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도 사실 가서 보면 그날 50% 이상은 즉흥적인 겁니다. 아무리 원고를 준비하고 쓰고 묵상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더라도 사실 막상 딱 쓰고 나서 보면요. 지금 하는 게 거의 그냥 뭐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거는 그만큼 묵상을 하게 될 때 제 스스로가 또 은혜를 받는 것 같아. 그렇게 하지. 요거 써놓은 거 보고 이거 읽기 바쁘면은 못하죠. 못하죠. 오늘 신년주일이라 그래도 좀 설교를 신년주일답게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일부 예배 때 허둥지둥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부 예배 때 하는데 제가 설교하고도 내가 무슨 설교를 했지?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 예, 그래서 좀 고쳤죠. 그래서 좀 고쳤죠. 예, 그래서 좀 소리를 질렀죠, 3부 때.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 얘기를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가나안 땅 좋다는 얘기는 제가 1부 때 못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애굽 땅에는 종생활했고 광야에서는 고달픈 생활했는데 가나안 땅은 복지라 좋은 땅이다. 이게 원고 안에 있긴 있어요. 근데 이놈이 속에 들었네 속에.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이렇게 했는데 뭔가 이렇게 초점이 없는 것 같고 저 자신도 뽀뽀거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2부 3부 때 그거를 맨 앞에다 끄집어 올렸죠. 그랬더니 제가 설교하는 제가 편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는 얘기를 하면서 그 순서대로 얘기해서는 좀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얘기, 종살이 얘기하고 광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게 되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 어떻게 해야 돼? 모세 죽어도 들어갈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가 쉬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뭐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하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 몇 마디 쓰긴 썼는데 끝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몇 가지 나열하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소명받아서 떠난 얘기, 그 다음에 뭐 야곱이 도망가면서도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침에 알람 눌러가지고 오늘 못 날 뻔한 얘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죠. 이게 사실은 그냥 즉흥적인데, 즉흥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묵상이 좀 돼 있으면 되지만, 묵상이 안 돼 있으면 못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은혜를 받을 때 대충 해서 하면은 나 자신도 감동을 못 받으니까 가서 어떻게 내가 말을 할 수 있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묵상의 깊이와 그 묵상함으로 인해서 오는 지혜와 그 묵상함으로 인해서 오는 우리 생활의 변화와 우리의 감정의 변화와 우리의 그 상황의 영적인 변화는 깊은 우물로 가면 깊은 우물로 갈수록 깊이가 있는 거고 그냥 샤워하듯이 물 쪼르륵 뿌려가지고 털고 나서 다 없다 그러면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아멘.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복지로 누려야 될 사람들인데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직장 나가서 성공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되고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묵상 안에서 우리가 그런 충분한 해답을 얻어야지 변화가 될까 말까 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말까 한 그런 역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집에 딱 가서 보면은 그게 그거예요.
쌀떡에 쌀은 떨어졌고 먹다 남은 밥그릇은 쌓여있고 집에 청소는 안 해가지고 돼지마구같이 어지러워졌고 식구들을 보면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남편을 보면 남편은 더 마음에 안 들고 그게 쌓여있는데 그 쌓여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내 몸을 갖다 내놓으면 거기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거기 입술이 되나가는 거죠. 묵상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을 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그 묵상하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실천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나서 그 가나안 땅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의 양식이 항상 풍족하게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영적 전쟁은 뭐냐면 7절에 이렇게 말했죠.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 있는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다 지켜 행하고. 따라서 합시다. 다 지켜 행하고. 겁먹지 말고 담대하라. 묵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받아들여라. 그 다음 뭐 행동하라 했죠. 행동을 하는데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걸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아니, 전쟁에서 중요한 거는 무기고 싸우는 거 아닌가. 근데 거기 가서 말씀을 묵상해서 행한다 해서 어떤 결판이 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원리를 알면 이해가 가요. 원리가 뭐냐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차지해야 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전쟁이라 하잖아. 홀리, 거룩한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 거룩한 전쟁의 당사자는 누구냐면 가나안의 일곱 족속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일곱 족속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실제 이 전쟁의 당사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전쟁인 거예요. 그렇죠? 대리자거든요. 대리자.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대리자로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여기 지금 이렇게 와서 싸우는 것을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전투력에 따라서 좌우하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가 어떻게 그거를 대리해 주는가의 문제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이 되는가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여호수아 군대가 되는가,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 대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하나님하고 한 편인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가나안 군대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대리자로 누구를 싸우냐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대리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대리로 싸우는 여호수아 군대하고 이 가나안 군대는 당사자의 전쟁이 아니고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하나님이 시켜서 불러놓은 군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군대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게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가나안하고 싸우지만은 가나안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나안이 당사자가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이 전쟁의 결과는 승패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 되도록 해라. 그럼 하나님 편이 되는 건 뭐냐 하면 묵상해서 얻은 은혜를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한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딴짓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지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죄예요. 죄. 죄는 버리고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아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아이성에서 패배해서 실패했잖아요. 그럼 아이성 패배는 왜 실패했는가 하면 아간이 훔쳤어. 도둑질했어요. 전리품 내놓으라 했는데 전리품을 가져갔다고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놓으라 했는데 자기 전리품 가져가는 거죠.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몫이라 했는데 이 아간이 가로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전쟁에 패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죄 짓지 마라. 죄를 안 짓는 게 승리인 거예요. 여리고성에 저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안식일에 일곱 바퀴 돌아라 라고 하면 그거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결국 승리의 보장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우상 섬기지 마라. 형상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잡스럽게 쓰지 마라. 안식일은 예배드리는 날로 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전투력이야. 당나라 군대, 이 소속이 불명하고 어디에 속한지 모르는 지멋대로 가는 군대는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군대와 함께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일들은 이뤄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으면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감동은 받았는데 다 사라지게 되면 헛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오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뒤범벅하는 거예요. 뒤범벅하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그런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 안 와. 죽어도 안 와. 그거는 뒤섞는 거죠. 자기 원리하고 하나님의 원리하고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거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비빔밥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섞어 놓는 거예요. 섞어 놓는 거. 교회에서는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그러시면 되나요? 아, 안 되죠.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는 당신이 집사냐 그러면 난 아니요. 나는 잡사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먹으려 해도 다 먹어버려. 막 술도 먹다가 마약도 먹다가 온갖 거 다 먹어버려. 잡식성이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안 행하는 거지. 이게 혼합주의고 이게 세속합니다. 잡식성으로 막 먹어버리면요. 하나님 뱉어버려요. 하나님 뱉어버리면 가난한 족속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그게 당나라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그게 말씀대로 행하고 있어서 아, 말씀대로 안 살아요. 이거는 마귀잖아요. 우리 종에는 마귀는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섞어서 비빔밥 만든 사람 너무 많아. 중요한 순간이 되면요. 세상적으로 그냥 휘저어가지고요.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고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을 해라 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야, 여기 지금 너 지금 학기말 시험 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 교회 가지 마. 일단은 대학은 가야 되잖아. 대학 가고 봐. 아니 대학 들어가기 전에도 교회를 안 갔는데 대학 들어가서 놀기 좋은데 교회는 왜 옵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비빔밥 해가지고 섞어버리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말씀을 준행하는 게 아니에요. 다 짓게 행하라 해서 틀린 거예요. 다 섞어버려가지고 이 색깔이 변해서 음식 썩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오류는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안에서는요 멋있게 자라는데요 바깥에 나가면 바람둥이요. 요거는 이중간첩이야. 이중간첩. 그래서 믿는 사람 앞에 가서는 믿는 향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뭐 집사와 권사 다 한다니까 교회도 잘 알고요. 교회 문화 너무 잘 알아. 신년 축복성회 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러고 말은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입 싹 씻어요. 말 안 해. 그러니까 뭐냐면 이중간첩이죠. 여기 가서 이렇게 했다. 저기 가서 저렇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 하나님께서 볼 때 뭐예요? 야, 너는 뭐 여기에서는 메뚜기 됐다. 저기에서는 또 뭐 밥뚝이 됐다.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건 다 지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묵상하게 되면요. 어디 가더라도 그걸 뱉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먹은 대로 나오지 뭘 다른 걸 내놓습니까? 다른 걸 못 내놓지. 그래서 그 행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전투력이 행함이라니까.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얼마나 차지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의 평수요. 아멘? 내가 말씀대로 얼마나 행하는가 99.9%의 순도가 순금이요.
그게 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섞어놓으면요, 이 가나안 복지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중살림 차리잖아요. 그러면 절반은 기지만 절반은 아닌 거예요. 결국 나중에 뭐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라기서에 보면 듣기 거북한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1조를 안 하는 자는 내 거를 도둑질하는 자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시험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야, 도둑놈이라 하네. 11조 안 하는 건 다 도둑놈이래. 그래서 저는 그런 설교를 못합니다. 그랬다가는 칼 맞아.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가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아주 과격하게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만약에 11조를 온전히 하게 되면 한번 시험해봐라.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라기의 얘기를 보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11조밖에 모르는 11조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합해서 이 전체 세트를 놓고 보면 11조는 한 부분인 거예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심판하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고발하는 것은 점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하나님께 나와서 뜻을 묻고 이렇게 안내를 받는 게 아니라 손쉽게 딸랑딸랑 해가지고 점치러 댕기는 사람이 있었어. 지금도 많아요. 점치러 다녀. 그래가지고 막 컴퓨터 점도 치고 아니면은 자기가 침뱉어가지고 탁 해가지고 재수 있나 없나 그것도 치고 어쨌든 간에 점치는 사람이 많아요. 살고 죽는 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께 물어야지 왜 딴짓을 하냐고. 그 다음에 가늠하는 사람들 있죠. 가늠하는 사람들, 바람피는 사람들. 바람피는 사람 많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 형사법도 아니죠. 지금은 가늠을 해도 예? 민사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하지 못하잖아. 세상이 막 너무 많으니까 벌 주면 안 된다고 손해배상이나 하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육신적인 가늠도 가늠이지만은 마음의 가늠을 얼마나 많이 하냐고. 친구 속여먹는 걸 얼마나 많이 해요? 요랬다 저랬다 해가지고요. 특히나 영적으로 가늠을 얼마나 많이 하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은혜 받았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완전히 등 돌려가지고 하나님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했잖아요. 교회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가늠을 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변질해가지고요. 딴소리하고요. 지조가 없어요. 정조가 없어. 여기가나 저기가나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결혼을 10번 하고 100번 하면 잘 사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순결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항상 탓만 하는 거예요. 남 탓하니까 이렇게 하다니까 엉망진창 아니야. 시공창이 들어간 것처럼 거짓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등 돌려놓고는 난 모릅니다 그러고는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일 시켜놓고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을 거는 두 배로 받아오고요. 내가 줄 거는요 떼어먹어버리는 거예요. 도둑놈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약한 사람 등을 밟고 넘어갑니다. 센 사람 앞에 가서는 말도 못하고 도망가고 부들부들 떨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야 11조 안 하니까 내가 잘못됐지. 그럼 다른 건 제대로 하냐? 다 지켜 행하라고 다 지켜 행하라고. 십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니까 아 나는 딴 데 가서 절 안 하는데요. 그럼 이계명부터 해서 십계명까지 지키는가? 탐심을 품지 마라 했는데 만족하고 자족하고 사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 했으니까 다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다 하기 위해서 묵상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한 것이 내가 살 길이다. 가늠하지 않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남을 죽이지 않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남의 명예를 짓밟지 않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탐내지 않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날짜도 바꾸고 형상도 바꾸고 내 멋대로 와서 자기 쇼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더라.
자기가 변해서 깨달아야 되겠죠. 순전한 말씀으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겠죠. 이 넓이만큼 가나안 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 말씀을 안 행하고 그냥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남북전쟁의 운명이 걸린 결전을 앞두고 링컨 대통령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기까 질까. 그래서 이제 뒤척거리고 있을 때 참모가 대통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을 했어요.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승리할 겁니다. 이게 좋은 말했죠.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고맙다. 내가 잘 잡게. 이렇게 답한 게 아니라 적군도 그렇게 생각할 거다.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내일 전쟁에 승리할 것이야. 아니 여기서도 승리하고 저기서도 승리하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고 여기도 승리케 해주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골치 아프니까 도망가야 되겠네.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그건 아전인소라니까요. 예? 그냥 내 중심으로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그냥 놔줘라고 하는 말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셔.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하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틀렸는데 그 판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위로를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자.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거짓된 위로를 끌어들이려 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응당 거기에 맞는 대가를 주시겠죠. 하나님 편에 서는가가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항상 여기에 매달려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뭐가 남편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뭐 항상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또 자기 밭으로 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밭으로. 자기 논으로. 그거보다는 우리 논이 물될 논인가를 생각해 보시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나는 그것을 응당하고 있는가? 그것만 된다면 잠자도 되죠.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의 장애물도 두렵지 않고 우리를 흔드는 사람도 두렵지 않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묵상해서 말씀 묵상해서 그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게 되면 다 문제가 안 된다.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자기가 술관원장을 그만두고 이제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서진 성벽을 재건하려 하니까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하냐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와가지고 그러죠. 우리가 좀 도와줄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니들 도울 거 없어. 하나님의 도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할 거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낄 거 없다 해서 뿌리쳤잖아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랍니까? 전쟁하자 그거죠. 우리가 군인들 끌고 와서 확 쓸어버리겠다. 니들이 이거 성벽 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러고 위협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합니까? 그러면은 좋다. 싸우려면 싸우자. 그래서 일하는 사람 절반 세우고 그 다음에 군인, 파수하는 사람 절반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느헤미야를 불러내가지고 우리 평화협상하자 이래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죽이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안 가죠. 니들하고 협상할 시간이 없다. 안 가잖아요. 사실은 뭐예요? 협상이 아니라 중간에 불러내다 암살시키려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위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성벽 와서 일을 하니까 농사를 못 지니까 끼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고리대금 높은 이자로 이렇게 돈을 빌려줘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성벽 짓는 거룩한 일을 하다가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이자가 높아서 먹을 것도 없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또 느헤미야 그러잖아요. 나도 품삯을 받지 않고 무임금으로 일한다. 그래서 달래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기를 넘기는데 그걸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 할 일만 해.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 할 일만 하게 되면 때로는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이제 조용히 해서 말 잘 듣게 되고 때로는 바깥에서 전쟁하겠다고 떠드는 사람들도 물러나게 되고 때로는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음모했던 것도 느헤미야는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바쁜데 내가 협상하러 다닐 시간이 없잖아요.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음모가 소멸돼서 물러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성벽을 재건하는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에게 마지막에 열매가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는데 결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넓은 영토를 차지해서 복지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승리하는 전쟁의 비결을 우리가 하나하나 실행을 해야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부들부들 떨거나 혹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가지고 주저앉거나 내 멋대로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알더라도 그냥 하는 건 하나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엉망이 돼버리면 하나님은 결코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이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알찬 한 해가 되길 바라는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어렵잖아요. 지금 다 정말 어렵습니다. 길거리 가면 사람이 없어요. 뭐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 걱정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가다 보면 식당에 그 술집들 막 있고 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겁난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기도 제목을 보면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신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루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약속한 것을 이루는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지경을 주시는 복지가 우리의 복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마지막에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또 묵상 안에서 또 말씀을 행하는 것 안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 찬양합니다.